뿅! 보호망이 돌아왔습니다. 아직까지 어린이 보험 20세 만기, 24세 만기인 삶 아직도 가지고 계신다고요? 빨리 정리하세요. 8월달밖에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8월달밖에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9월달부터는 어린이 보험 정말 아쉽게도 15세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어린이 보험이 어린이들이 가입을 할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어린이들만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15세 전에 원칙적으로는 어린이 보험 가입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어린이 보험이 각 회사마다 과다 경쟁함에 따라 30세 만기 아니면 35세까지는 어린이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20세 넘어간 우리 성인분들이 거의 대부분 어른이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죠. 합성어죠. 어른이 보험을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는데요. 어른이 보험의 큰 장점은 뭐냐면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 범위가 넓고 선택할 수 있는 특약이 높고요. 그리고 인수 조건이 매우 용이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납입 면제 기능이 매우 좋은데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암, 뇌혈관, 허혈성, 그 다음에 질병 상해 후유장애 50%씩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성인 보험에 비해서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9월달부터는 15세까지만 가입이 되다 보니까 저 보호망도 새 자녀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보호망도 예전에 10년 전, 15년 전에는 20세 만기나 24세 만기, 27세 만기가 끝이었어요. 최근 3, 4년 전에 90세 만기나 100세 만기가 많이 나왔지만 그 전에는 만기가 짧은 20년 납 20년 만기나 20년 납 24세 만기 혹은 24세 만기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갈아타자니 일단은 새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병력이 있으면 가입 또한 안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실손보험은 100% 혹은 90% 일단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일단은 보험료가 짧게 가입을 했기 때문에 보장 만기일요. 그래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20년나 90세나 100세 만기로 어떤 설계사가 가져왔는데 보험료가 9만원, 10만원. 근데 비쌀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예전에는 20년 만기로 짧아서 보험료가 저렴했지만 지금 가입을 하시다 보면 90세다 보니까 20년만 납입하고 90세까지 보장 만기 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게 산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20세 만기 혹은 24세 만기로 가입하신 분들은 나중에 어차피 가입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병력이 있던가 아니면은 보험료가 한 살 한 살 먹게 되면 보험료가 비싸고 또 안 좋은 시기 때 가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8월달까지만 35세 나이로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 보험 보장 범위나 보장 한도, 가성비, 그리고 납입 면제 부분에서 매우 큰 장점이 있다 보니까 기존의 현대상이나 메리츠 KB 손해보험, 삼성화재 가입하신 분들은 얼른 내 위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 보호망이 설계해서 다시 한번 추천해 드릴 거고요. 이왕이면 좀 더 빠른 시기 때 가입을 갈아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저 보호망의 한줄평은요. 20년 만기, 24세 만기, 그동안 즐거웠다. 빨리 갈아타세요. 8월달밖에 없습니다. 절호의 찬스, 기회예요.